태풍 16호 민들레의 영향으로 일본 지바현 이스미시의 이 경계 수준에서 가장 높은 레벨 5의 긴급 안전 확보가 내려지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일찍 이즈 제도의 넓은 범위와 지바현의 일부를 폭풍 영역에 몰아넣은 이 태풍 16호 민들레입니다. 하치조지마에서 이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산사태, 토사재에 대해서 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오고 있고요. 이 하치조지마에서 그 새벽을 오늘 그 10월 1일 새벽을 지나면서 이제 최대 순간 풍속 41m를 관측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시모다시의 그 시라하마 해안 쪽에 바다가 매우 거칠고 정말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. 태풍은 크고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이 북동진을 하면서 이 동일본의 넓은 범위와 이 강풍 영역에 들어갔습니다. 이 지바현 이스미시시에서 특히 그렇습니다.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그 침수로 인해서 이 통행금지라고 쓰여진 여러 가지 그 도로에 간판들이 계속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주택들도 계속해서 이 침수가 된 주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지바현 이스미시에서 이 시내를 흐르는 강인 이 사무로가와 강이 범람을 했고요. 오늘 10월 1일 정오에 115가구 25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계 레벨 5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16호 태풍 민들레 영향으로 이 도쿄의 이 미야케지나 마치바하고 카나가와 그다음 시즈오카 등이약 4,500채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. 그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가 안된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이그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서도 계속해서 통행 금지로 인해서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태풍 16호 민들레는 세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북동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도쿄 시내도 비가 강해지고 있고요. 기상청은 계속해서 강풍이나 호우 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중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